대한상공회의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친환경 인증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 심판을 신속 심판 대상으로 지정해 심판 청구 후 4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용당한 특허 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지난 4일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대표와 김기남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와 만나 양사의 디스플레이, 전자, IT 산업의 특허 소송 등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진간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국 디지털 방송 표준위원회가 우리의 고화질 3D TV 방송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